2주째고, 저희 마침, 셋째 누님, 저희 여자 형제가 많아서 언니라 그러는데, 속초로 이사를 옵니다, 월요일날. 그래서 엄마 같은 시선으로 저를 봐주는 누님이신데, 저 헤매고, 제가 이제 당뇨가 급성 당뇨라는 것도 있더라고요. 정말, 들으신 분 계시겠지만은, 갑자기 20kg 이상이 빠지면서 온몸에 근육하고 살이 다 없어졌어요. 60, 5, 6kg 나가던 몸무게가 45kg까지 빠졌었고, 최근 2주 있으면서 조금 늘어가지고 49kg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근데 마침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는 당뇨 환자랄까? 참석자 중에 당뇨 이신 분이 여러 명 있어가지고, 박사님께서 주로 당뇨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. 근데, 그런 뭐 합병증, 눈 멀고 발 잘라도 그런 큰 합병증 말고도, 이 당뇨가 아주 더러운 병이에요. 당뇨 기억감 퇴증, 뭐, 그다음에 당뇨 또 가려움증, 그다음에 뭐또 불면증, 자질구레하게 어떤 큰 합병증 말고도 자질구레하게 하는 게 있었고, 또 제가 근데 2주 동안 있으면서 뭐 당뇨 수치 자체에는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았는데, 일단은 천보 2000보를 또 걷기 힘들었던 사람이, 그 카톡에 장재록 씨가 올린 것도 있지만, 처음에 저는 못할 줄 알았다고 그랬는데, 갑자기 상상외로 많이 좋아졌고, 평균 10000보는 못하고, 최대 16000보까지도 걸어봤고요. 저는 상상도 못하던 걸음수였거든요. 1000보, 2000보도 힘들고, 걸으면 좀 비척거리고, 주춤거리고 그랬었는데, 평균 있는 동안 9000보 이상을 걸었는데, 저한테는,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. 그리고 아시다시피 당뇨가 다음 다뇨라가지고 몸속에 있는 포도당도 빠져나가지만은 소변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심한 변비가 있습니다. 단순하게 뭐 변보기가 힘든 정도가 아니라 엄지손가락보다 더큰 정도의 염소같이 땡글땡글하게 까맣게 돼가지고 걸려요. 그래서 관장을 안 하면 별을 못 봤었어요. 얼마나, 근데 여기 와서, 편하게, 물론 변을 본건 아니지만은, 그 까만 덩어리가 없어졌어요. 그만해. 근데 1년 이상을 저거 했던 데 고생했는데, 물론 여기 음식하고 디톡스한 덕분도 있겠지만은, 또, 많이 걸은 게, 몸을 움직이다 보니까, 그게 아마, 덕을 본것 같습니다. 저도 이제, 내일 모레 돌아가지만은, 액투에 대한, 박사님께 감사드리면서 하겠습니다.